오늘은 국 만드는 집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싸게 국이랑 이런 거 불고기랑 닭갈비 이런 거 파는 데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어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거는 왕갈비탕. 왕갈비탕. 이거는 육개장. 이거는 뚝배기 불고기. 이거는 양념 닭고기. 리뷰. 갈비탕, 굿. 맛없으면 맛없다고 할게요. 이거는 대추 방울토마토. 맛있겠다. 자, 밥을 조금 말겠습니다, 여러분. 왕갈비탕에 밥을 조금 말게요. 이거 맛있겠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육개장이랑 갈비탕을 좋아해가지고 맛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건데 배달돼요. 배달돼 가격도 저렴하고. 뚝배기 불고기, 양념 닭고기. 드디어 협찬 들어온 건가요? 머리 잘랐어. 자, 여기 육개장에도 밥을 말고. 오늘은 완전 한식이네, 한식. 한식 파티. 한식 파리. 와, 왕갈비예요, 왕갈비. 이거 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무쌈 갖고 왔어요, 무쌈.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얼큰하다. 이거는 뚝배기 불고기. 이거 봐요. 뚝배기 불고기. 하얀 거? 하얀 거 뭐? 고기파리. 오늘 고기파리. 이거는 양념 닭고기라고 하는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다른 맛이 있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님들이 예상할 수 있는 맛이에요. 근데 맛있어. 무쌈에다가 이렇게 싸 먹을게요. 배달이 아니고 배송해주는. 고맙습니다. 성가대 오시라고? 옆에 가는 후식. 무슨 가발샤우비야, 사람들이. 당면, 뚝배기 불고기, 육개장 건더기가 없나? 육개장에 건더기 있어요. 이렇게 건더기 있어. 총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포장,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떡도 들어있어, 떡도. 떡. 저는 솔직히 뚝배기 불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이 왕갈비 하나 뜯어볼까? 이거? 아, 이거 소스 있으면 좋은데. 고기가 안 찌개고 완전 부드럽다. 갈비탕. 갈비. 와.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국에는 밥을 꼭 말아야 돼. 오늘 이거 유리 수저인데요. 김치가 다 떨어졌어. 왕갈비. 아, 고소하다. 와. 약간 그 고기에서 기름기가 살짝 도는 게 진짜 맛있다. 갈비탕이 갈비가 원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작은 데가 많잖아요. 여기는 이래 왕커 완전 커. 내일 점심은 갈비탕이다. 매콤한 게 없어서 자꾸 여기에 손이 가네. 어디 있어요? 육개장. 육개장은 원래 소고기가 들어가는 건가? 나는 국에 밥을 말면은 약간 이렇게 빡빡하게 죽처럼 되는 게 맛있더라고요. 아니 고데기 했어. 아, 맛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아, 단발 이쁘다고. 좋은 재료님께서 100점! 와. 와, 좋은 재료님. 좋은 재료님.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따봉! 좋은 재료님, 100점 고맙습니다. 와, 100점 고맙습니다. 와. 사람들이 머리가 기니까 별로라 그래가지고 잘랐어. 와, 육개장 안 해도 되게 많아. 건더기가 많아. 이거 봐. 건더기가 많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천 질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BJ 반항공님 한기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와, 당면이 되게 많다. 당면이. 태양마 초콜릿님 어서오세요. 매니저님 끄이님께서 며칠 동안 일 때문에 못 들어오신대요. 아. 맛있다. 오늘 태양만 초콜릿님께서 해주세요. 와, 갈비가 많아서 좋다. 갈비가 많아서 좋아. 손으로 닦고 먹을게요. 이건 손으로 이렇게 자꾸 뜯어야지. 오잉 외구르님 10개로 팬클럽까지 반가워요. 와. 너희 살렸어요. 와. 진짜 맛있다. 이나무 꼬봉님 오늘도 매니저 하루만 부탁해요. 이 튼튼한 왕갈비. 와, 진짜 맛있네. 오늘 고생 좀 해주세요. 오늘 푸짐해요? 어제도 푸짐했는데, 그저께도 푸짐했고. 여기에 밥을 하나 더 말게요. 마지막 밥. 마지막 밥. 마지막 햇반. 아이고. 이거 국물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완전 많다. 와.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야 왕갈비탕 먹었다고 할 수 있지. 응? 안 그래? 김치가 없어요. 그래서 무쌈을 갖고 왔어. 무쌈. 여러분도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감자탕. 감자탕 맛있다. 여러분들 저 맨날 2시까지 방송인데 이제 1시까지 할게요. 님들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남친 일주일 안에 생긴다고? 제발 제발. 한시도 힘들어? 너무 맛있다. 내가 크리스탈 닮았다고? 말도 안 돼. 네, 햇밥 4개 넣었어요.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난 이 떡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낙장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낙장 검색해서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거는 맛이 엄마가 직접 집에서 고기 재워가지고 이거 막 구워준 그런 맛이야. 아. 전쟁 난다고? 갈비탕이랑 육개장이랑 조화가 잘 맞네. 이거 어디서 시킨 게 아니고 이거 국 만드는 집이라는 사이트에서 사는 거예요. 다 합해서 한 7인분 되지 않나? 이거 무쌈에 싸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이거 무쌈에다가 이렇게 닭고기를 탁 이렇게 싸가지고 이거 토마토 갈비가 아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네 덩이가 있어. 이거는 근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나도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고요. 여기에 이 불고기에다가 밥을 또 쓱쓱 비벼야 되는데. 햇반 한 10개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비벼 먹으면 맛있는데. 떡볶이 먹으러? 떡볶이 맛있다. 네, 여기 본방이에요, 여러분들. 불고기 소예요, 돼지예요? 이거 소불고기인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는 육개장을 잘 안 먹는데 이번 기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네요. 천천히 먹을게요. 햇반이 4개가 더 있거든요. 햇반 조금 더 돌려가지고 이거 불고기랑 먹을게요. 병아리를 삶은사님 어서오세요. 육개장은 1인분만 시켰더니 양이 별로 없네. 목구멍에 그냥 넣어먹었어. 불고기에 밥 비벼드릴까요? 응. 육개장에는 이게 뭐지? 고사리? 이걸 푹 익혀서 먹으면 꿀맛. 와. 가격 저렴하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사이트 보고. 볶음김치가 아니고 양념 닭고기.
이번에는 처음으로 협찬 받았습니다. 맛있게도 드시는데 양팡지게도 드시네요? 이건 무슨 뜻이야? 좋은 재료님! 와, 좋은 재료님께 서또 100점! 와, 좋은 재료님께서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따봉! 죄송합니다. 와, 100점! 좋은 재료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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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답답해. 싸지. 나도 사이트 가보니까 되게 싸더라고. 이거 갈비 아껴 먹고 싶은데? 와, 여러분들 이거 갈비 보세요. 와, 갈비 봐. 밥풀이 좀 묻었네? 갈비. 고기는 이렇게 뜯어야 제맛이지? 응? 와. 이나야, 천천히 먹자. 밀리버블. 와. 빌리부트 캠프? 내가 하는 운동. 와. 여러분들, 왕갈비탕 먹을 때 갈비 이렇게 싹 뜯고 나면 입가에 이렇게 기름이 돌잖아요. 난 그게 왜 이렇게 맛있지? 와, 무쌈에 싸먹어도 맛있냐? 원래 깻잎에 싸먹으려고 했는데. 아따 배고파 불구만. 응? 옷에 안 튀어. 와, 벌써 육개장 다 먹어가네. 여러분들, 한국인은 역시 밥심. 아. 은매님 안녕하세요. 하루에 두세 끼 정도 먹어요. 오늘 안 굶었어. 낮에 먹었죠. 생방송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낮에 먹어야지.
와, 햇반 4개를 넣었는데 아직 배가 별로 안 불러, 야.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고기 되게 맛있네요. 이거 알록달록한 거, 이거 토마토예요. 토마토, 방울 토마토. 와, 무쌈이랑 이렇게 딱 양념 닭고기를 딱 싸서 먹으면 새콤달콤해. 사랑해 레옹님 한 개 감사합니다. 진짜 무쌈이랑 닭고기 조합 굿. 몰랐는데. 아, 당한 1313님. 와, 덩어리 1313님께서 미쳐 날뛰고 있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리액션 할게요. 감사합니다, 덩어리 1313님.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거는 먹으면서도 좀 짧고 굵게 할 수 있는데, 딴 거는 제기차기 도구요. 고기가 진짜, 와, 와, 왕갈비 진짜 맛있다. 나는 혼자 사니까 집밥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가끔씩 여기서 시켜 먹어야겠다. 토마토 옆에 이거요? 비스켓. 네. 가르마탄 푸우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입에 묻었나? 여러분도 혹시 자취하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국 끓이기 힘들고 그러면은 여기서 싸게 시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가르마탄 푸우님 고마워요. 인나짱 자취생활 힘든가요? 그렇죠. 힘든 것보다는 좀 심심하거나 아니면 좀 외롭거나 아니면은 먹는 게 좀 자취하면 무섭진 않아요. 집밥에 그립지. 남자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좀 이따가 전화 데이트 해야지. 너무 맛있다. 가위 눌린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궁금해. 가위 눌려, 갈려 눌려본 적이 없어. 택배비는 없습니다.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의 외로움을 먹는 걸로 채우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남자친구 있어도 많이 먹을 거야. 아니, 저한테 무료 배송 해주신지는 모르겠는데, 택배는 없었어요. 네, 맨날 운동합니다. 평소에 이 정도 드세요? 아니면 오늘 과식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저분한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남자친구가 힘드시겠다고요? 제가 먹을 거는 제가 벌어서 먹을게요. 뭐? 소를 키워? 아, 소를 먹어서 소식이라고? 와. 오늘은 리뷰니까, 이거 소식이에요, 소식. 와. 양념 닭갈비는 들어봤어도 양념 닭고기는 처음 들어봐. 근데 맛있다. 애기 때도 분유 많이 먹었나요? 나 분유 먹은 기억은 안 나. 맛있다. 사업 완전이에요. 저 23살입니다. 당면. 독점수건님 두 개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아, 여기다가 밥을 줄까? 여러분들, 저 햇반 돌려올게요. 햇반 한 조금만 더 데워올게. 놀던요님 10개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사랑의 레옹님 4개 감사합니다. 왜 합창단 옷을 입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이거 몰라? 이거 시스타의 보라가 입었던 옷인데 엄마가 그랬어. 운동 집에서 해요. 저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이고, 더리1313님, 3닭이 3은 인념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성가대 같다고? 이게 성가대 같아? 음식순위요. 음식순위는 왕갈비탕 1등, 그 다음에 뚝배기불고기 2등, 그 다음에 양념닭고기 3등, 육개장 4등. 내가 원래 육개장을 별로 잘 안 좋아해. 그래도 맛있어요. 고기 한우는 아닐 거예요. 이 가격에 한우는 못할 거야. 여러분, 햇반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 독침수건님, 여태 본 먹방 미제 중 기척 안 하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밥 사주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마워요. 와, 덩어리1313님! 와, 덩어리1313님! 와,
모바일이시네요. 동원일 삼일소. 내 마음이 불을 지핀 나쁜 날씨에 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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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르르. 동원일 삼일소님 119점 감사합니다. 밥 갖고 올게요. 야, 이게 아줌마 머리냐? 자, 응? 자,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어? 여기다가 마무리. 마무리 볶음밥. 마무리 볶음밥. 마무리 볶음밥 먹자. 여기에다가 밥 비빌까? 어? 여기다가 밥 비벼? 국 만드는지 송도 음식점 아니에요. 야식 안 먹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비벼? 아, 비벼 먹는 거구나. 아, 씨, 뜨거.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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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든. 여러분들 비주얼 비주얼 깡패. 근데 이거 양념이 안 짜가지고 달달하니 맛있어요. 안에 떡도 들어있고. 이거 양념 그냥 고기 양념 버리기 아깝잖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여기 김가루 뿌려달라고? 밥 비비려면서. 맛있는데? 지금도 간은 딱 맞아요. 서비는 못 말려, 어? 내가 아는 오빠인가? 아는 오빠인가? 잠깐만요.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셨던. 아이, 맞네. 서비는 못 말렸님. 어, 조섭 오빠. 100점 만점, 100점! 100점 만점, 100점! 고맙습니다. 100점. 통큰 팬가이. 와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내가 아는 척 해도 돼? 경찰청 쌀쌀, 어? 경찰청 찰청쌀님, 한글 팬클럽까지 반갑습니다. 완전 맛있다. 왜 뭘 그만해? 응? 어, 그만하지 마요. 조석이 아니고 조섭. 와, 맛있다. 내가 이거 머리 좀 못하는데 집 앞에 그냥 아줌마가 하는 그런 미용실 가서 잘랐거든요. 만원, 15,000원 주고. 근데 고데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완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머리를. 강균성? 내가 강균성이라고? 그래도 나 머리 엄청 짧잖아. 요만하잖아. 그래도 요만큼은 머리 붙인 거 그래도. 응? 자꾸 너 사칭하지 마라. 집어먹을 게 없구나.